경찰과 관련한 어이없는 일이 대구에서도 일어났습니다. 어제 새벽 한 20대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3km를 달아났습니다. 그런데 잡고 보니 경찰관이었습니다. 더욱이 이 경찰은 대구 한 경찰서의 교통과 소속이었습니다. 이성진 기자입니다. 대구 달서구의 한 도로입니다. 어제 새벽 3시 50분쯤 이곳에서 20대 A씨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. A씨는 이곳에서 차를 빼기 위해 후진을 하다 주차해 있던 다른 차를 충격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. 사고가 난 도로 건너편에는 파출소가 있었고 때마침 근무하던 경찰관 B씨가 사고를 목격하고 추격에 나섰습니다. A씨는 3km를 달아나다 붙잡혔는데 확인 결과 대구의 한 경찰서 교통과에 근무하는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.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. A씨는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아는 지인을 만나고 술을 마셨다고. 그런데 왜 도주했는지 뭐 이런 건. 그런 이야기는 안 하지. 경찰은 A씨를 즉시 직위 해제하고 경위 조사를 마친 뒤 징계할 계획입니다. TV조선 이성진입니다.